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에 공부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밟고 있는 연구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SCI 논문을 써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청춘 여러분, 사회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하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놓고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염려하실 겁니다. 혹시 대목군으로 취급받게 되면 취업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 적폐물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나 일배충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지 않은, 아니 어쩌면 애초에 양심이 있지도 않을 그런 위선자를 질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자신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근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저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2주 만에 SCI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고등학생이 연구에만 매진한 어떤 사람 논문 일저자의 자기 이름 올리고 논문을 도둑질한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소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총장상 받고 그걸로 대한민국의 상합탑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그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장학금 못 받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적이 엉망진창이어도 부모 백으로 장학금 받아서 학교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그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거짓과 위선 비리로 오룩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던 과거의 조국 교수는 SNS를 통해 비양심, 거짓 이런 것들 통렬히 비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폴리패서시죠. 거짓말이 정말 횡행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어쩌면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언을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듣고 어쩌면 새로운 희망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조국 교수는 오늘날의 조국 본인을 저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을 생각한다는 분이 다른 대학원생의 논문을 뺏고 자신의 딸을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개천에 뭐 붕어, 가재 그 사람들 살게 좋게 만들어 준다면 되는 분이 자기 자녀는 용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론스타를 먹튀라고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아내 이름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하는 사업에 빨대를 꽂으려고 했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 하나하나가 양파처럼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정말로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던 것은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그 자리에 뻔뻔한 거짓말과 모르쇠로 청문회 자리를 더럽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장관 자리 중에 제일 정직해야 될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할 뿐이 거짓과 위선, 묵인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은 제게 남아있던 그분을 향한 그 마지막 하나 동정까지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선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의 그 뻔뻔한 모습은 저를 또 한 번 실망시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면 범법자의 위선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려 하는 그 비겁한 의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을 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슬퍼런 칼날 같은 발언은 정말 몇몇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과 지지는 결코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표심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뜻을 돌리세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그 정의의 칼날이라는 것을 이젠 조국이라는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데 쓰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저와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사과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그들은 거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은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나와 빛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